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메리츠 증권 도고 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. 오늘 대부분의 백신, 치료제,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는데 ST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ST팜도 이제 mRNA 관련주로 지난주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11% 낙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보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? 일단 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네. 근데 최근에 이제 ST팜 같은 경우 내용을 뭐 기사를 쭉 체크해 보시면 mRNA 관련된 기반 백신 개발 관련주 이제 원재료를 만드는 데 좀 집중되어 있었는데 네.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보면은 원재료보다는 단순 그냥 완제품만 만드는 원료는 주로 이제 스위스 론자에서 갖고 오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개발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실망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시간이 되면서 이 계획이 철회되거나 없어진 게 아니고 아직은 이제 이 원료를 만드는 기술이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조금 기술이 좀 성숙해지는 단계까지 가려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한미사이언스를 주축으로 한 그런 컨소시엄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그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최근에 이제 조금 뭐 결정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단순 위탁 생산으로 결정이 되면서 조금 그런 뉴스에 그동안 올랐던 부분들이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ST팜의 그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술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하락이 나오더라도 뭐 10만 원 밑이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다시 또 사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에 삼성바이오 이슈 때문에 좀 원료는 필요 없는 게 아니냐 하면서 네. 좀 하락을 했던 거네요. 그러면 주의로 보는 게 아니라 안전으로 좀 보시나요? 예,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살아있고 그러면 네. 지금 물리신 분들도 좀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네.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? 예, 장기적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최근에 네. 이제 너무 급하게 사신 분들, 고점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이 적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많이 밀렸을 때마다 네. 조금씩 더 사셔서 비중을 좀 늘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단기적인 고점은 좀 나왔다. 당분간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한번 반등은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반등은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봤고요. 다음 종목도 제약 바이오주입니다. 제넥신인데 오늘 한 7% 또 하락을 했습니다. 제넥신은 또 다른 이슈가 있나요? 제넥신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네. 이제 제넥신을 들고 나온 이유는 국내에서 이제 자체 개발하는 백신주들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, 같이.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RNA 백신을 만들면 모더나 백신을 만들면 국내 백신 개발이 좀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. 또 그런 또 의구심이 또 나올 수 있죠. 그런 것들 때문에 모멘텀이 좀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.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내 백신 개발 관련주들도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. 최근에 뭐 제넥신 같은 경우 크게 상승은 안 했지만 사실은 제넥신도 10만 원 미치면 충분히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 10만 원, 9만 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, 안전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.